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막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던 참에 막 도착한 소식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니까 진중근 교수가 아주 작심으로 그냥 좀 노골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편이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인가 뭐 상대방 편인가 이런 것을 중시하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편이든 남 편이든 간에 옳은 것이 뭔가 바른 것이 뭔가 정직한 이야기가 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진중근 광운대 교수 이야기를 가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짢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사안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이제 마쳤는데 저도 한 100가지 정도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뭐 이야기해봐야 한참 이제 잔치집에 그냥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하니까 그냥 입을 다물었지만 참 문제가 많았죠. 예.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예.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세월을 두고 아마 본인들이 비용을 치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런데 이제 흔히 보수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반대편. 반대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중근 교수가 그냥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그냥 예? 제목을 뽑은 겁니다. 여당 전당대회가 이게 북한 선거지 대한민국 선거냐. 너희들 대한민국 선거 안 맞냐? 이렇게 이제 진 교수가 그냥 직격탄을 퍼부은 겁니다. 아마 라디오 방송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언거리에서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신평 변호사도 이렇게 있을 모양인데 제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예,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그런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진중근 강운대학교 특임 교수가 당선된 것은 본인 능력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점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선됐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지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 유튜브에는 안 하고 페이스북에 쓰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2026년도에 대선에서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당대표 경선 문제가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두고 넘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있는 죄는 물론이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수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진중근 교수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뭐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된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점지를 하셔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실이 움직이니까 꼴등 후보가 1등으로 둔갑했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가? 대통령실이 움직인 것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지만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다음에 권력이 바뀌면은 분명히 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조심해야죠.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예. 물론 이 진중권 교수도 선거에 관한 공정성 문제는 싹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거는 절대 건들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해 가지고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선 룰을 바꾸고 선수들 유승민과 나경원을 제거하고 안철수를 견제했다. 경선 룰을 바꾼 것은 하도 이제 역선택이 많으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배제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선거를 당대표 경선을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궁금함이 많고 하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총투표 득표율도 발표를 해야 되지만 후보가 받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 같은 걸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번에 국힘당을 보면서 뭐 실망한 뭐 오래전에 접었기 때문에 실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참 이 양반들도 대책이 없구나. 앞으로 얼마나 본인들도 고생하고 국민들도 고생을 시킬지 정말 대책이 없구나. 총투표 득표율만 대충 발표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객관적이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6년에 국힘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성공이 안 되면은 이번에 행정관뿐만 아니고 사회시민수석실까지 다 여러분들 다음에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김기현 후보의 개인기가 아니라 김장연대라든지 대통령 최측근의 힘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래도 대통령이 잘 되기 바라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선거운동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지금 한국의 농객들이나 이런 데서 전혀 아무도 이런 걸 거론 안 하지 않습니까? 아예 공 박사님 다 끝났는데 뭐 그거 가지고 끝난 것도 따져야 다음에 꼭 같은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행정관들이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죠. 공무원이 이런 경선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가 그냥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넘어가는데 다음에 권력을 빼앗기게 되면은 대부분 다 또 책임을 묻겠죠. 그래 또 소란을 피우겠죠. 이제 여기에서 신평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김기현 대표를 좀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김장연대를 이름으로써 어떤 도약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김장연대를 승사시켰다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평 변호사는 이 글도 잘 쓰시고 그렇게 하지만 또 신평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정치권하고 인연이 이렇게 닿았기 때문에 한쪽을 옹호하는 쪽으로 글도 쓰고 발언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참 살기가 쉽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줄을 서야 되니까 줄을 서지 않으면은 예, 그럼 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예. 객관적이 중립적인 건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니까지. 예. 자, 그러자 이제 그런 이제 옹호 발언을 하니까 진중근 교수가 아니, 그 김기현 씨 능력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점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왜 본인의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친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도 친윤이다 외쳤고 안철수도 대통령과 연대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수도 대통령과 연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대라는 발언 자체도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과 연대를 하겠다 이런 발언도 못하는 그런 선거가 북한 선거지 대한민국 선거입니까? 그렇게 뭐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럴 게 별로 없으니까 예. 제가 부르기는 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줄을 안 쓰고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예.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거죠. 예. 저는 전당대회 과정이 반헌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게 선거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됩니다. 선거라는 제도를 왜 둡니까? 예.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중권 교수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까지만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이 양반도 대단한 사람인데 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예. 오늘 방송 첫 초두에 들어오셨다가 엄청나게 이런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편 상대편 그런 기준으로 매사를 볼 게 아니고 옳은 게 뭐냐라는 부분을 이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그 소위 현행법을 위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참 저도 아슬아슬하게 생각했거든요. 저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지금 쥐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덮고 넘어가지만 다음에 세상이 또 바뀌면은 얼마나 고초를 겪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작정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예.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무슨 분탕질이다. 예. 임용택 씨는 방송 보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나쁘면. 예. 나는 누구한테 빌붙어서 자리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된 보수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예. 보수가 정직하고 공정하고 올바름을 버리게 되면 그게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이 소금을 맛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보수에 관한 핵심 가치라는 것은 좌파들하고 달리 예, 정의로움, 올바름하고 공정함, 관대함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야 진정한 보수죠.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 보수인 겁니다. 주변에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파리들이 예.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은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많은 국민들이 사안을 예. 그런 무리 중심으로 볼 게 아니고 사안별로 옳은 게 뭔가 상대편이라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중근 작심 비판 가운데 뭐 약간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옳은 이야기인 거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반헌법적인 사례들이 있었고 예,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이런 부분들은 잘 새겨야 되는 거죠. 제가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든 이야기하지 않든 간에 보면은 결국은 다음에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6년에 정권 재창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보니까 작가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우영 작가, 뭐 저는 익숙지 않은 분인데 1990년대에 검정 고무신으로 아주
명성을 날렸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딱 제가 보면서 참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한국의 사법부가 참 지금 뭐 그렇지 않은 법관님들도 많겠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정관예우니 뭐 이번에 또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는 50억 클럽에 대부분 법조인들이 많이 관련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숨지기 이틀 전에 법원에서 검정고무 씨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마 법정 발언을 한 모양인데 저작권을 두고 출판사와 3년 넘게 법정 분쟁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참 주목해서 보는 것은 작가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조예가 없을 겁니다. 주변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출판사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로펌을 쓸 수도 있고 작가는 그렇지 않죠. 모두 다 개인 비용을 치료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검정고무신으로 1990년대에 상당한 명성을 누렸다고 하지만 지금 이 만화 작가분이 연세가 51세란 말이죠. 51세인데 이분이 뭐 큰 돈을 가지신 분도 아닐 거고 만화가들이 이제 좀 각광을 받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런 디지털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많은 그런 그 돈을 번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형슬앤척과 수년째 1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아내 이지연 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재판에서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심이 계속 지연돼서 크게 낙담했습니다. 사망 이틀 전 열린 재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남편이 밤늦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삶이 리셋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예. 송사를 몇 년째 하면 참 힘들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 같으면 견딜 수 있지만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쪽은 대형 로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비용 처리가 될 테니까. 출판사 측은 대형 로펌을 쓸 수 있고 대형 로펌에서 뭐죠?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게 다 본인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작가하고 싸우기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은 이 계약사 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산되는지 투명하게 전달받지 못했다. 유족 측은 출판사 측이 유영 작가에게 10여 년 동안 정산한 총액이 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출판사가 이제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계약서도 쓰고 하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들 출판사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작권이 뭐 그런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작가에게 지불돼야 될 고료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누락된 경우가 많죠. 이걸 이제 이런 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아, 이 참 작가가 만화 작가가 싸우기가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재판이 계속해서 이제 연기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뭐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출판사는 지난해에 대행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소송을 이어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를 예. 저에게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이틀 전에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죠.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쓰고 그냥 여기서는 뭐죠? 보통 변호사가 다투면은 이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예. 이기기가 힘든 거죠. 국가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선거법 위반 같은 걸 가지고 소송을 걸게 되면은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다 비용 처리해서 대형 로펌을 대륙 아주 같은 걸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통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비용을 다 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를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보고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얼마나 이름 힘들었으면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 그 이제 젊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공정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수탈이나 약탈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죠. 뭐 여기서 벌써 보게 되면 대형 로펌을 여러분들 고용을 해가지고 싸우면은 그러면 이기기가 힘든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뭐 작은 사건이지만 뭐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이런 걸 보고 참 한국 사회가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찾기가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접근한 걸 보게 되면은 특히 법조인들이 보이는 태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공정 차원에서 한번 사람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첫 사과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니 기자 양반 제목을 그렇게 뽑으면 어떻게 하냐. 그 양반이 사과를 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사과가 아니고 변호인데 변명인데 어떻게 사과를 하나. 이재명 당대표는 마지막까지 사과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일 날은 경기도 의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13일 날은 어쨌든 재계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뭐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안 됐긴 안 됐지만 성남 FC 불법 후원금하고 관련해서 직접 네이버에서 돈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니까 수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사과하는 것이 없는 거죠. 저만 잡으면 되지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그것은 뭐 사과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변호나 변명처럼 저는 분명히 느껴지는데 어쨌든 재계 때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참 불행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마지막까지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내 생전에 사과는 없다 뭐 이런 건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마 이제 사법적인 그런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뭐 영어의 몸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첫 사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좀 그거 고치하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지금 김만배씨 공소장에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하고 대책을 논의한 그런 내용들이 뭐 이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마 마지막 검찰총장이었을 겁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하고 김만배 씨가 강남의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논의했다. 그런 그 부분이 그냥 풍문이 아니고 김만배 관련된 검찰 공소장에 아마 적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50억 클립의 실체란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검찰 공소장에 김만배 전 검찰총장과 대책 논의를 했다. 이런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의 부국장 출신으로서 법조 출입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그런 법원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 그 본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죠. 아마 그 인맥에 관련된 분 가운데 한 분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인 모양입니다. 공소장에 2021년 9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김만배 씨와 만나서 대장동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없는 사실이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네요.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김수남 전 총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만배 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 변호사를 김만배 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추천한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씨는 이후에 실제로 A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 대응을 맡겼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위급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서 대책을 수기할 정도니까 상당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법조 출입 기자로서뿐만 아니고 한간에 많은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50억 클럽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증거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 이제 여기서 또 변호는 김수남 전 총장은 예. 이 이제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 내용에서 2021년 9월경에 처음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할 무렵에 변호사로서 만난 것이다 이야기죠. 그와 관련된 법률 상담에 응한 것일 뿐이다. 그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변론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제 어쨌든 참 이 김만배 씨가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광범위한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이런데 한 가지 더는 예. 이제 이게 보통 친분 사이가 아니라는 거가 예. 다른 곳을 또 찾아보니까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2022년도 5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는 비 변호사에게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 전직 검찰총장이 나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되면 얼마나 친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법조 출입 기자로서의 친분뿐만 아니고 뭔가 김수남 씨가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에게 빚진 게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손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그냥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이죠. 2022년 올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이제 나올 뻔한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급될 수 있다고 하니까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 변호사 함께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는 뭐 이번에 아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요지경 소위 법을 다루는 사람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인가 이런 부분을 새삼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50억 클럽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이제 특히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1959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대법관을 지냈고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씨.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과 같은 사건들이 그거는 국기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왜 수사가 안 되냐. 물론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건의 우선순위가 있고 검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재판글에 의해 관련되었다는 의혹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대경 실직할 수 있는 대형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50억 클럽 왜 수사를 안 하냐. 대통령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긴급 설문조사를 하니까 놀랍게도 설문에 응한 98% 정도의 설문 응답자들이 김만배의 정관계 로비의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50억 클럽을 믿는 겁니다. 실체가 있다고 답하는 겁니다. 김만배가 정관계 로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50억 클럽을 진짜 50억씩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위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는 50억 클럽을 도대체 뭐라고 보냐. 2021년 10월 6일 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죠.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명단과 관련 대장동 녹취록에 나온 인물들입니다. 김만배는 머니투데이의 법조 기자의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출입 기자의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친분 있는 법조인들에게 돈을 제공하려고 할 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중에 박영수, 권순일, 강찬우, 김수남, 곽상도, 홍모 씨 이런 사람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홍모 씨는 아마 이제 이런 법조인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이제 이렇게 위키피디아가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만배의 검찰 공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대책 논의 적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50억 클립의 실체가 있다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1500명 정도 투표를 했으니까 15000명도 비슷할 겁니다. 98%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1%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모르겠다가 1%니까 대개 1%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겠죠. 거의 전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50억 클럽이 있다는 거죠. 김만배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유력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에게 돈을 제공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다 믿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다 믿고 아우성을 쳐도 일체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공정과 정직과 상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민들이 다 믿고 있는 이런 부분에 실체를 가려가지고 실체가 없으면 없다고 해줘야 되고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저는 어떤 종류의 편견도 개입 안 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그런 여러분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은 내 의견에 앞서가지고 보통 시민들이 이 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자. 예. 1500명인데 아마 지금 들어가 보게 되면 한 뭐 5000명 정도 응답했겠죠.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김만배 정관계 로비 의혹과
금품 제공 의사를 가지고 있던 50억 건립에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설문조사 같은 데 응하는 다수가 항상 사실과 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나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국민들의 그런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들이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죠. 왜? 그들이 세금을 갖고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세금을 먹고 살 때는 모든 공적기관이나 공적인 인물들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고 검찰총장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실체가 있는 거지 공 박사 어떻게 그게 실체가 없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 그게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들 수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수사가 권순일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 박영수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특검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을 예? 그냥 집어넣을 때 그때 여러분들 다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쑥득쑥득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봐주는 모양이다.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지만 예, 그런 오해 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김만배 주변 인물 참 인물은 인물입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만배 주변에서 이제 폭로전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인간 군상들이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죠. 사실 세상에 무슨 의리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 의리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는 그런 신념의 인물이란 것은 뭐 소수고 항상 역사적으로 다수는 이익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으면 여러분들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이익이 없으면 다 뭐죠? 어제까지 형 아우하던 사람도 다 냉동이 치고 다 여러분들 도망가는 것이 그게 본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권력자가 자기한테 나눠줄 떡이라든지 꿀이 좀 있을 때는 왕창 달라들었다가 그 꿀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망고불빈의 진리라는 것이 대갓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이 오지만 대감이 죽으면 절대 문상 안 온다는 건 그게 사람인 거죠. 그게 인간이고 김만배가 지금 이제 그게 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끈이 떨어졌는데 김만배의 가장 직언거리에 본인이 은닉한 수익을 운영시킬 정도의 인물들도 김만배를 협박해 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예. 나는 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예, 옳다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이렇게 인간이 생겨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나눠줄 게 있을 때 옆에 와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하는 사람 믿으면은 다음에 본인도 뭐죠 그냥 작살 나는 거죠. 예.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표를 지냈던 이성문 씨 김만배 씨도 성균관대학을 졸업했고 이성문 씨도 성균관대학을 조금 더 나이가 많을 겁니다. 대장동 비리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주 직언글이 측근인 거죠. 김만배 씨를 상대로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성과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의 대표이사인 이성문 씨가 20억을 챙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날고 기고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이성문 씨 화천대유 대표이사입니다. 얼마나 믿었기에 본인의 이름 은닉 재산을 관리시킬 정도로 그런 게 최측근이
다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성균관 대학교 학번은 뭐 한 몇 번 정도 위가 이성문 씨면서 약간 선배인 거죠. 예. 이성문 씨는 자신에 대한 법정 증인 신문을 앞두고 김만배 씨 변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사태는 사업 1등 공신인 정영학 회계사를 서운하게 해서 터졌다. 배랑 끝에 몰면 김만배 씨 비밀을 폭로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서 변호사가 면담 신청해가지고 만날 때 김만배한테 전해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김만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정 감옥에서 여러분들 김만배 씨가 예? 그냥 성과급 명목으로 23억 5천만 원을 그냥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성문 씨도 화천대유 마지막 대표이사죠. 예. 뭐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아무래도 감방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본인하고 직원거리에 있던 김만배를 협박해 가지고 돈을 좀 뜯어낸 겁니다. 예. 그다음 또 재미나는 게 나오네요. 김만배 씨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여러분들 녹취록을 통해서 공개가 되자 예, 변호사를 통해서 한 유력 정치인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절대 불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김만배는 변호사의 접견을 통해 정치권 인사로부터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당신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정진상 씨는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으면 다 더 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이익이 큰 겁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저렇게 고생하는 것도 선거에 이겼으면 절대 뭐죠. 예? 다 더 벌 수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아홉 군데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안 됐지 않습니까? 포항 북구, 포항 남구, 경주시, 예천군 이런 데서 이런들 예?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에서 표가 이동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의 동해시, 예?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열 군데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예, 손을 댔지만 그게 잘 작동이 안 된 거죠. 본인들 절대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푹 주무시고 예, 새벽 4시 정도 나오시게 되면 그때 이겨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정도니까 뭐 그때 뭐 거의 뭐 99% 정도는 이재명 씨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프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정진상에는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다음에 우리가 되면은 다 딴 친구한테 다 덮어씌우고 니는 다 개국 공신으로 인정할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정치권 인사로부터 뭐 캠프에서 나왔겠죠. 이 사람들이 다 이름 성균관 대학 출신입니다. 김만배 씨가 성균관 대학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돈을 이제 좀 뜯었던 이승문 화천대유 대표가 다 선배들입니다. 성균관 대학교. 이 곽상도 씨가 7구 학번이네요. 예. 저하고 뭐 연배가 거의 비슷하네요. 이 성균관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화천대유에 와 저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성남의들 대표도 성균관 대학교. 예,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성균관 대학 임명이고 예. 이 정영학 씨가 서강대학을 나왔네요. 남욱 씨도 서강대학. 그다음에 또 이 저 정인용 정인용인지 정인용이죠. 예, 그 전략 뭐 기획팀장을 했던 사람도 이제 예, 서강대학 출신의 변호사인 거죠. 뭐 여기는 아주 이름이 잘난 사람이 막 박영수 특검. 김수남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예. 원유철 씨가 여기 또 끼어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갖고 있는 돈 가운데 한 20억 정도 먹어도 뭐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출신들이고, 곽상도 의원만 그게 관련이 안 돼 있는 걸로, 운동권 관련돼 있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예,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시당, 성균관대학교 8.1학번, 예, 그 다음에 김만배는 성균관대학교 84학번, 대학에 다닐 때 저와 학생운동을 같이 해서 그때부터 서로 친했습니다. 김만배의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성 하천대유 대표,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에 대해서도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저와 친분이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이러면 다 이제, 예. 예. 어쨌든 뭐 김만배 씨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것저것 좀 다 뿌리는데 잘 됐으면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확보를 했을 텐데 어쨌든 뭐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 월간조선 2월호에 전후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참 잘 공개가 되어 있네요. 조금 긴 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예, 월간조선이 취재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요즘 잡지 시장이 안 좋을 텐데, 예. 뭐 이재명 측에서는 법조계에 줄을 대기 위해 가지고 법조 기자로서 인맥이 막강한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줬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남욱을 제끼고. 예. 원래 경제 논리를 보게 되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에 땅도 갖고 있었고 모든 돈을 여러분들 댔기 때문에 남욱 씨가 일대주주가 돼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인허가권을 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 목마른 사람 이름 우물을 판다고 자기들이 이런 목말라고 있는 우물을 김만배가 여러분들 파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걸 파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현재 앞으로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밝혀지려 보지만 권순일 씨와의 재판거래 의혹이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생명을 부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목만 보더라도 다 나오네요. 김만배가 정진상을 만나 대장동 사업권을 단판 지었다. 정진상 씨로서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눈치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 검찰은 공소장 김만배가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이재명 관련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예. 그 다음 여러분들 법조 출입 기자 및 관계자들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은 남욱 변호사 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서 씌웠을 것이다.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것은 조작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딱 쥐게 됐으면은, 예, 그냥 딱 핀센트처럼 뽑아가 그 사람을 죽이겠죠. 뭐. 다 몰아가지고. 남욱 씨는 뭐 돈을 빼앗겼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살아남은 거죠. 예. 예, 여러분들 이렇게 뭐 참 기자들이 요약을 잘 뽑네요. 그런데 취재를 너무나 이런 상세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볼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진술을 이렇게 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최우석 기자가 취재를 한 겁니다. 정진상이 김만배와 친해지려 한 것은 검찰과 관련해서는 김만배만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학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예, 그럼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아 정진상이 나서가지고 김만배에게 사업권을 줬구나.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 추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정진상이 주는 겁니다. 기부.
그다음 테이크 한 겁니다. 예. 2015년 전반기까지 끝내겠다. 그러니까 예, 우리 보수와 관련된 법률 문제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예, 우리 지분을 달라. 예. 뇌물을 먹는데 뇌물 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물 주는 사람이 입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허가권을 발동해서 다 사업이 끝나는데 오리발 내고 몽주겠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동네방네 외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참고로 2014년 6월 19일자 정영학 녹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남욱 어저께 정 실장을 만났습니다. 예, 남욱 정진상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 예, 남욱 김용 부원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이렇게 모여갖고 예. 네 분이세요. 정영학 회계사가 이야기합니다. 남욱이 이야기합니다.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김만배가 형님이 되고 다음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씨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 정진상 네 생각은 어떠냐? 김만배가 말했겠죠. 연장자니까. 그랬더니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 되죠. 2015년까지. 형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의형제를 믿으면서 예? 정진상이 저 아래니까 김만배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김만배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인 줄 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정진상이 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하니까 정진상이 예?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형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거래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만배 씨와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이재명 측이 간절히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게 대법관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결론들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로비력이 누가 갖고 있게 김만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정확하게 사람을 본 거죠. 아,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이 사람한테 인허가권을 예, 그냥 발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입도 무겁고 약속 안 대로 우리한테 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판단이 안 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김만배가 갖고 있는 로비력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하기가 힘들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왕 줄 것 같으면 나무기 빼고 김만배한테 주는 겁니다. 예. 자 권순일에게 부탁하라. 이게 월간조선 2월의 기사의 소제목입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검찰은 김만배를 통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무라무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에? 대한민국이 뭐 그저 찬습니까? 예, 겉은 뭐 건사적이 보이지만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예, 그냥 모든 게 이제 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들 검정식 고무신 여름 이우영 작가 건도 대형 로펌 쓰면 어떻게 이기겠냐 개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과적이지만 이건 기자의 논평입니다. 법조계에 힘을 쓰기 위해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 측이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줬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맞는다면 가정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결정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거죠. 조금만 더 여름 손을 썼으면 이겼을 건데. 이겼으면 뭐 예, 대단했을 건데. 남욱 변호사는 예, 2021년 10월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들은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뭐 사실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은 참 예, 대단한 거죠. 현직 대법관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관 예우도 아니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부분들이죠. 예.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거죠. 예. 뭐 그 사이에 또 술집에 가서 뭐죠 술 마시면 다 돈 처리를 다 대장동 일당들 했냐. 예. 정진상과 남용 유동규는 철저하게 갑이고 나머지 남욱 정영학 김만배는 철저하게 어린 겁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은 3인방의 지갑 노릇을 했다. 이들이 지갑 노릇을 한 이유는 자명하다. 3인방의 컨트롤타워 소위 그분을 보고했을 것이다. 뭐 여기 또 2차 보내준 이야기도 나오네요. 예. 뭐 한 번에 410만 원씩 먹었는데 주대 150만 원 아가씨 10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예. 연주 10만 원 밴드 30만 원 학계 410만 원 예. 주점 관계자하고 이렇게 남욱 씨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예. 저는 예. 이 보시죠. 2013년 9월 13일 고급 유흥지점 관계자는 9월 10일 날 3인방이 다녀갔다면서 남욱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주점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남욱은 아가씨 일명의 비용이 다른 사람과 달리 100만 원인 것을 보고 이 차비를 포함했냐? 이렇게 유흥주점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주점 관계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저는 2차 보내준 것입니다. 식사로 보낸 겁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주점 관계자에 묻습니다. 그 사람들 3명이 성남 실세들 맞냐? 유동규, 정진상, 김용 주점 관계자의 답문입니다. 맞습니다. 시장 측근들이 확실합니다. 유흥 주점 관계자는 그들이 노는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3인방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한다. 3인방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깝다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도 그대로 진술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자들도 대단하네요. 그런 검찰 수사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든 취재를 해가지고 밝혔네.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런 가설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크로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더 좀 깊게 해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단서를 가지고 무슨 스토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사람이 이겼으면 뭐 다 덮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패배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1%도 아마 패배 확률이 뭐 이게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 사전에는. 자 여러분 참 오늘 한국 사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뭐 공적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참 그런 윤리의식, 도덕의식 이런 게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시민운동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뭐 장사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정말 참 주류 언론 언론인 가운데서 참 보기 드문 인물이 지금 이 중앙일보에 대전 총국장을 지내고 있는 지금은 내셔널 부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떠 있는데 예. 이 김방현 기자가 예. 항상 제가 로컬 프리즘이라는 대전발 기사를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은 참 재미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간단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 잘잘못을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었는데 예.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지방정부의 권력이 교체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예. 업무 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거론한 겁니다. 좋은 의미로 하게 되면 시민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한 번도 이런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 그런 이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니까 쿡 집어가지고 업무 추진비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것이 김방현 내셔널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런 작은 사안들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시민단체가 맹활약을 하고 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만 봐도 과거와 차이가 확연하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이나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자주 거론한다. 최근에는 대전시의회가 2년 편향 교육 논란을 불러온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자 릴레이 규탄 시위를 시민단체들이 벌린 바가 있다. 또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만든 대전시청 방어훈련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예. 여기 뭐 연대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뻔하지 않습니까? 색깔이. 예. 그러니까 뭐 다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예. 직업인으로서 윤리란 것이 너무나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법조인들도 그렇고 공적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이 윤리란 게 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윤리가 한 개인으로서 윤리뿐만 직업인으로서 윤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양심을 달고 살 건데 직업인으로서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권 5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어떻게 윤석열 정부만 등장하니까 업무 추진비를 갖고 야단 법석이냐 이야기. 전국을 상대하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노총,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이 파탄났고 민주주의는 파괴됐고 검찰공화국을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 정말 참 대단한 거죠. 완전히 그냥 프로페셔널리즘, 직업윤리가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 같아. 이런 단체는 문정권 5년 동안 비판의 목소리를 일체 낸 적이 없다.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동강 났을 때 침묵했다. 탈원전 정책들도 다 침묵했고 예? 이게 뭐 이게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입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되니까 정권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인 시민사회단체를 두고 시민은 사라지고 정치 이익단체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대의로 삼았던 정의와 공정은 이미 사라졌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밖에야 시민단체 간판을 내리고 특정 정파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활동했으면 어떨까. 이 김방현 대전에서 항상 이렇게 대전 총국장에 올리는 로컬 프리즘 대전이란 그 사회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떠올린 것이 정말 프로페셔널리즘 꼭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그다음에 종교인들 뿐만 아니고 직업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과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윤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인을 여러분들 지지하는 것을 강하게 뭐죠? 예, 자기 매체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은 직업 윤리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무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유튜브 방송도 사적인 매체지만 공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놓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윤리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마비된 사회 같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뭐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냥 도구나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랑선 기본적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신의와 공정과 정직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단체하고 맞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법부에 이렇게 부패를 개탄하는 거가 왜 부패합니까? 그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임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도 내가 개인 매체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인을 지지하든지 그게 뭐가 문제냐. 특정인을 지지할 때 그게 윤리적으로 부합해야 되는 거죠. 이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게 다 근간인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예,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번 정도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경상수지적자 예.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이런 경험할 때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면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원화가 고평가돼가지고 세계여행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두 달 동안에 쌓인 무역적자가 작년 전체 기간의 50% 정도 되는데 정말 괜찮냐? 제가 오늘 조선일보의 딱 사설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가는 여행객들일 겁니다.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추락했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이제 고평가됐으니까 싸게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죠. 해외 여행객이 폭증하면서 여행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1월 중에 여행 수지가 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년 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1년 전은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코비드 상태였으니까. 여행수지 악화는 경상수지 적자 폭을 키워서 1월 중 경상수지 적자가 45억 달러 적자를 내면서 월 단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외환위기 때를 기억을 했거든요. 그때도 원화가치 이런 고평가대가 많이 나갔습니다. 3월 10일까지 무역적자가 228억 달러. 69일 만에 지난해 연간 적자액인 478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했다. 작년과 달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대외 거래를 합친 경상수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를 적자를 내서 월별로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5억 달러가 바로 여행수지 적자다. 연간 여행수지 적자가 작년의 3배인 240억 달러 수준까지 폭등할 것으로 본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거든요. 무역수지는 조절할 수 없더라도
여행수지 적자라든지 에너지 수입 비용은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써야 되는 거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이렇게 펼칠 때 돈을 버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돈을 쓰는 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완급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야겠죠. 예. 경상수지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97년도 외환위기가 경상수지 적자에서 촉발됐지 않습니까? 예. 경상수지가 누적되면서 뭐죠? 이게 터져버린 거죠. 그 뭐 저는 본능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거든요. 예. 근데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과거에 해외 송금이 5만 불까지 됐거든. 증빙서류 없이. 이걸 10만 달러까지 올린 겁니다. 아,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타이밍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있나 이야기. 조금 모든 게 안정적일 때 이런 조치를 취하면 안 되냐. 이게 기획재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해외 송금을 연 10만 달러까지 신고 안 하고 내보낼 수 있다. 이게 2월 11일 날 내릴 조치거든요. 이걸 딱 접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기획재정부 관리들이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푼돈을 아낄 수야 큰돈을 아낄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나서 저는 5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올리는 것만 집중한 게 아니고 아, 이 관료들이 지금 상황이란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구나. 환란 때도 강경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봤지 않습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겁이 많죠. 용감하게 보이지만 항상 망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사업체 같은 경우는 고정비 절감을 위해서 뭐 온갖 난리법석을 다 뜰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만 말이죠. 증빙서류 없는 해외 송금 안도를 5만 불에 10만 불까지 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10만 불을 늘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 비용이라도 뭡니까? 1억 불, 2억 불 줄이려고 하는 캠페인도 벌리고 내복 입기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을 진작 나왔어야 되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372억 불이니까 2021년 기준이니까 그 사이에 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2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클 겁니다. 10%만 여러분들 절약하더라도 15억 불, 14억 불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쓰는 것은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버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5년 동안 개판 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동안 설비투자 증가율이 제로다라는 이야기죠. 어제 한 마이너스 1.1%가 플러스 1.1% 그렇게 됐죠. 문 정부 법인세 올린 이후에 외국인 설비투자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게 폭이 내려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죠. 한국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린 이후에 외국인 설비 투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거 보고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죠. 31억 8천 불 정도 적자가 난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기라는 것이 그냥 크게 빵파를 울리면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 내 이야기는 씀씀이를 좀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잡는 건데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이렇게 1년 이상 전쟁을 끌더라도 국제사회 그걸 중지를 못 시키는 상황인 거죠. 이게 남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명분이란 것은 전쟁 명분이란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꽤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저런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한테 침략하는 그런 외부의 적들이 침략의 명분을 만드는 것은 100개 1000개라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용인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미국의 소리를 들어가 보니까 푸틴은 이 다 거짓말인 거죠. 러시아 국가 존재가 걸린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지를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언어 쓰는 걸 보게 되면은 그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 생각이 드는 거죠. 거짓말을.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니까. 전쟁이 참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클레므린 궁은 우크라이나에서 목표 달성은 군사력만 가능하다.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신나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나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명분을 만든 겁니다. 침략을 하니까. 예.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변인 이야기고 대변인 이야기란 것은 뭐 푸틴의 이야기인 거죠. 푸틴 이야기는 국가 존재가 걸려있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니까 예. 이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안 올렸네. 그냥 존재를 건 싸움이다. 그것도 다 만든 명분이죠. 서방이 어떻게 여러분들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런데 그 서방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설득해 볼 도리가 없으니까. 예. 어쨌든 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외국의 강대국이 주변 국가를 침략하더라도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대만을 침략하더라도 그 다음은 우리가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러면 명분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명분이야 뭐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세계전쟁을 그렇게 봐서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침략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전입니까? 독립국가인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